안녕하세요. 사랑나쁩니다. 오늘 광주 광역시 북구체육관에 한국남 대전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축하 화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와 있죠. 이쪽에 와 있고 이렇게 와 있는데요. 2층에서 아마 한것 같아요. 보시면. 2023년 한국남대전 그래가지고 2층에서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서 또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도 한국남대전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저쪽에는 지금 남 판매한 데 있고 자재 판매한 데 있습니다. 이 안쪽이 지금 전시 공간인데요. 들어가서 하나씩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체육관이라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넓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진짜 명품입니다. 명품. 중후한데 이렇게 대작으로 이렇게 키워야 이쁘겠죠. 홍화. 홍화인데, 상 받을만 합니다. 보십시오. 예. 진짜 예쁘죠. 요것도 홍화입니다. 요것도 금상 받았네요. 주구마, 한라봉. 아시죠? 한라봉도 색감 기가 막히죠. 이쪽에는 전부 다 지금 뭐, 다 상받은 만들입니다. 호피반, 금연. 이야, 아시죠? 복누나, 초가. 멋집니다, 진짜. 그냥 멋지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보십시오. 이 정도 대주를 배양하기까지는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 애라인들은 직감이 가죠. 있습니다. 주구마. 주구마 대륜입니다. 이거는 주구마인데, 엽성도 거의 뭐, 단엽개체, 환엽개체, 주구마 피니까 더 멋지죠. 와, 멋집니다. 이거 이제 두화인데, 입엽성 두화. 화랑 홍화. 홍화입니다. 홍화, 이것도 홍화. 홍화인데 이것도 대륜이죠. 개화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색감 보십시오, 진짜. 그 다음에 주구마, 남주. 남주. 이거 보십시오. 도화. 일화 소심인데. 1호라는데, 두화소심이죠. 1호라는데, 야, 1호라가 특색있게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요, 보시면, 한 대에서 두 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특색있죠. 1호라가 실이 멋집니다. 두화소심 중에서는. 멋지죠? 초점이 잘 안 잡혔죠. 이로라.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화 소심. 홍화 소심. 그
그 다음에 주구마 삼다도. 삼다도 하면 다 아시죠? 멋지죠? 색세우라 특별상 받았네요. 혀를 한번 봐볼까요? 혀를 보시면, 이런 관찰을 해보시면 참 멋지죠? 아주 색세라 명품입니다, 명품. 단엽 중투 송정. 송정은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송정도 상도 많이 받고 중투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라인이죠. 금사. 금사입니다. 호피밭. 멋지죠? 호피밭. 중투. 명심보. 아냐. 요것도 이제 꽃이 개화가 된 지 꽤 돼가지고 색감이 아주 멋진데, 홍화입니다, 홍화. 아, 계백입니다, 계백. 그 유명한 계백. 복륜. 복륜 보십시오. 아주. 그 다음에 주구마 청도. 청도 특별상 복눈 복색. 복눈 복색화. 복눈상 삼다도 아까 보셨죠? 삼다도 좋아. 이 사람 저 사람도 아는 사람 찾아와서 그렇고 얘기하고 그래. 멋있죠? 자아와 자아봉. 저도 지금 자아봉이 있긴 하는데. 일본 주면 일본 주시죠. 자아봉. 아무 말도 없이 중투 지존. 중투 복색화 지존입니다. 아, 이게 특별상인데, 소심인데, 소심 중에서 그래도 꽃이 화형이 크고, 대두인이죠. 대두인데, 상당히 다소곳한 그런 꽃입니다. 근데 이게 홍화입니다, 홍화. 멋지죠? 홍화. 주구마 여울. 여울입니다. 3반 중투 질부금. 질부금입니다. 질부금. 중투 진주수. 진주수도 뭐 설명이 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중투죠. 중투. 그 다음에 이것도 중투입니다. 여배품에서 대상이네요. 대상. 여배 대상 중투. 멋지죠? 멋집니다. 우와, 두보. 사계입니다. 호피반 사계. 사계도 설명이 필요가 없죠. 아, 진짜 멋집니다. 중투 신문.
중투가 대륜에 딱 한나 뺐는데 여러 개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주 대륜에다가 진짜 멋지죠. 하나 뺐는데도 특별성 받은 것 같아요. 대륜이거든요. 좀 멀리서 지금 명사를 보고 있는데 아주 대륜입니다. 죽음아 황아 어디 가? 서반 서반이죠. 라이트 그거 제가 생겼어요. 네. 전진만 펜거 태극문. 태극문도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 진짜 멋지죠. 진짜 멋집니다. 기화인데 아주 예쁘죠. 발레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죠.